네, 이번에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공간이죠. 창조경제타운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반과 이우진 서기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조경제타운과 관련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청년들의 생생한 창업 이야기를 소재로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 런웨이 토크 콘서트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청년 토크 콘서트라고 하니까 뭔가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청년 창업 런웨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YTN 사이언스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행사로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 정신으로 창업한 청년 기업가의 창업 경험을 중심으로 창업 컨설팅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이 곁들여져 진행자, 창업 기업인, 창업 컨설턴트, 청중인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소통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서 방청하거나 향후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창업을 주제로 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자리에서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올 여름은 말씀하신 대로 창업이라는 주제로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이미 이곳 상암동 YTN 공개홀에서 지난 11일과 18일 양일간 녹화가 끝났고, YTN 사이언스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될 예정이고요. 첫 방송은 6월 26일이라고 합니다. 스타 강사로 더욱 유명해진 개그맨 김영철 씨가 진행을 맡아서 청년 창업의 핵심 요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대 치의대 출신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투표 시스템을 개발한 비바리 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와 홍채 인식 게임을 개발한 고등학생 창업자 이한규 씨가 도전성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빛나는 청춘 더 빛나는 아이디어라는 제목으로 2013년도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뱁션의 서영화 대표와 스마트 교육 시스템 관련 기업인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창의성을 주제로 강연을 마쳤고요. 그 자리에서 이들의 도전과 성공 스토리에 대한 창업 컨설턴트의 객관적인 분석과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네. 사실 그런 어떤 창업에 대한 것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면은 창의성과 또 도전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토크 콘서트에서 성공한 창업가 이야기들을 보고 이제 예비 창업가죠. 이들이 좀 자극을 받았을 것 같은데 좋은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20대하고 30대 젊은 또래의 창업 성공자가 출연하다 보니 보는 분들이 다들 아, 나도 할수 있다라는 도전 정신을 일깨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한 분들 이면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는데요. 이어 28일 두 번째 녹화에서는 창업 실패의 아픔을 딛고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들의 경험담을 통해서 재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하였습니다. 2003년도 빚더미 무일푼에서 49살의 나이에 창업을 시작한 가정주부인 이희자 씨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업체인 루펜니를 설립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요. 또그 20대에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사람들의 재능을 상품에서 사고 파는 온라인 마켓으로 성공을 거둔 박현호 대표의 살아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하던데요. 좀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6월 26일 첫 방송 꼭 시청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콘서트 현장에 함께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번 6월 달에 방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달 7월에 대전 카이스트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창의적 아이디어의 구현이나 혹은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7월 초에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 저희가 청년 창업 런웨이 팝업을 띄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서 방청 신청 댓글을 다시면 신청이 가능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실패한 사례들을 듣고 또 성공하는 그런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청년 창업 토크 콘서트가 좀 활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 기반과 이우진 서기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